안녕하세요. 히든카드의 박지원입니다. 그리고 숨은 종목 쏙쏙 찾아주는 박준남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에너지주들이 관심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대성에너지 소개해 주셨는데요. 매니저님 따봉입니다. 네. 37% 수익을 냈고요. 네.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근데 목표가도 바로 저희가 달성을 해버렸어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제가 이제 그날 상한가 갔을 때 들고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목표가를 사실 9,500원인가 아니면 미수가를 9,700원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운봉 나왔는데 그 다음날 중요한 게 수익도 중요하지만 제가 리뷰해드렸습니다. 운봉 나올 때, 장대 운봉 나올 때 제가 리뷰해드렸어요. 이 종목 가지고 있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 말씀대로 하셨다면 지금 2월 14일 1,200원이니까 야, 이 어려운 시장에서 종목 하나는 제대로 잡았네요. 종목이 하여튼 좋은 종목을 잡다 보면 이런 종목이 하나씩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37% 수익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전쟁이 쉽게 나겠습니까? 많은 전쟁이 나기까지 주가는 다 움직입니다. 그죠? 전쟁 나고 나면 이미 그때는 다 이제 주가 흘러내리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은 보유 관점은 이제 끝났어요. 보유 관점은 끝났으니까 지금 목표가도 2만 원 목표가 같은 경우에도 2만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리고 차후 수익은 이제 매매 관점에서 보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성에너지 같은 종목 제가 많이 준비할 테니까 꼭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오늘도 대성에너지 같은 종목들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종목 더 리뷰를 들어가 볼게요. 네. 저희 앞서서 안국약품 있었죠. 네. 차트 보면서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안국약품 레피젠이죠. 지금 오미크론 코로나 확진자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17만 명입니다. 네. 네, 17만 명. 근데 다 걸려도 우리는 걸리면 안 되는데 방정을 해야 되니까. 17만 명인데 20만 명, 30만 명 제가 갈 거라고 있죠. 근데 진단 키트는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감기야. 이제 계속 지배처럼 대일밴드처럼 가지고 쌓아놓고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에 한두 번씩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진단 키트는 1분기까지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죠? 계속 검사를 해야 됩니다. 뭐 보건소에서 줄 서가지고 이제 그게 뭐 인원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17만 명이니까. 그래서 레피젠 관련해서 오늘 경남제약도 지금 상당히 파워풀하게 움직였는데 안국약품 한 30% 주고 다시 한번 30% 주지 않을까 저는 기대 보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없는 모습이 물량을 다 가지고 노는 모습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안국약품 한번 지켜봐 보세요. 네, 이렇게 두 종목 리뷰를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 어느 정도 출렁임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저희는 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특징주들 만나러 가보겠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히든카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비대면 세상이 나은 세상, 네, 새로운 세상의 플랫폼, 가상과 현실을 이어주는 메타버스 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메타버스 NFT인데 네. 대체 불가 코인인데 거기에다가 2,700만 명의 누적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회원 어느 회원이지? 이게 NFT 메타버스 사실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 부동산 그리고 게임 등 다양한데 오늘 기업은 또 어디에 적용될지 좀 궁금하네요. 당연히 플랫폼 기업이었죠. 2,700만 회원을 어떻게 다 보유하겠습니까? 네. IT 기업이고요. 국내 모바일 플랫폼 전문 기업 1위 사업자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보니까 저도 들어가 보니까 타이틀이 하나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2012년에 세계 최초 스마트폰에 잠금 화면 있죠. 이 잠금 화면 남기면 그 포인트 주는 거, 그 캐시를 사용하고. 예. 그거 개발을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세계 최초로요? 예. 들어가 보니까 그게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일지 궁금한데요. 저희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에서 세컨 서울을 구축을 하면서 거기에서 부동산 임대와 투자를 강구를 할 수 있는 걸 만들었네요. 보니까 종목명은요. MBT라는 회사입니다. 상장한 지 1년 정도 지난 것 같은 기업인데요. 또 메타버스 부동산 사업에 진출한 기업입니다. 현재가 만나보시고요. 투자 포인트도 들어보겠습니다. MBT 현재 1.65% 상승하고 있습니다. 18,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MBT입니다. 국내 모바일 플랫폼 전문 기업 1인 기업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세계 최초 2012년이네요. 스마트폰 잠금 화면 넘기면 포인트가 이제 사기잖아요. 쌓이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또 다시 한번 그걸 캐시로 사용하고요. 이걸 출시하면서 대중의 인지도를 확 끌어올렸죠. 아마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잠금하면 슬라이스 한 번씩은 다 설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현재 지금 2,700만 명의 누적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이게 아마 출시해서 1개월 만에 100만 명, 5개월 만에 500만 명을 넘는
대단한 기업이었어요. 그때 한번 선풍적인 인기를 한번 몰았었죠. 그리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가 그 기술력으로 메타버스 부동산 플랫폼 업체인데 메타버스 가상 플랫폼에 세컨 서울을 구축을 했습니다. 세컨 서울을 구축을 해서 이게 지금 서울 지역들을 690만 타일로 이제 만들어서 쪼개서 가상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소유권 대체 불가 코인이죠. 소유권 인증은 NFT 대체 불가 코인으로 발급을 통해서 이제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투자는 이제 현실에서 땅 사기나 건물 사기 힘든 것들을 가상 부동산 세계에서 이제 구입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 수익도 얻고 임대 수익도 얻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베타 서비스를 했는데 서버가 이제 이용자 수가 폭주해서 서버가 좀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지금 가장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강남 서초 그리고 강북의 부동산 핫플레이스 마포구 영산 그 송동구 같은 게 지역이 빠른 모습으로 이제 마감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타일당 하나가 1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MBT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세컨 서울을 만들었다니 메타버스에서. 그리고 토스 상장 수혜주인데 토스와 이제 플랫폼을 제휴했습니다. 포인트 플랫폼 기업이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MBT가. 그래서 지난 4월에 에디슨 오퍼홀이 1900만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토스와 업무 제휴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성장하고 있고 실적도 좋은 이유는 딱 이겁니다. 지금 현재 웹툰이나 그리고 보험이나 그리고 금융, 전자결제 여기에 관련해서 포인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 관련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네, MBT, 메타버스, NFT, 대체 불가 코인 부동산 거래로 2만 명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세컨 서울을 메타버스에 구축을 했네요. 세컨 서울입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폭주로 서버가 다운이 됐는데 여기에 지역에 대한 메타버스 플랫폼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소유권 인증을 대체 불가 토큰을 이용해야만 소유할 수 있다. 여기서 광고 수익도 있고 부동산 임대나 투자 수익도 얻을 수 있다.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트가 이걸 개발했다니 저도 상당히 진짜 대단한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이치 한번 보겠습니다. 네, 누적 회원수 2,700만 명의 보유, 세계 최초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을 출시했는데요. 예, 맞습니다. 상장은 얼마 안 됐는데 한 4만 5천 원 구간에서 2만 원까지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종목이 좀 가볍기도 하지만 탄력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현재 18,000원 구간에 와 있다. 상당히 좋은 자리인 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컨 서울에 대한 MBT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가격 전략도 함께 짚어주시겠어요? 네,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2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6,000원 터치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다음 히든 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리오프님 명품 가방을 준비했는데요. 와, 진짜 실적이 엄청납니다. 저도 보고 좀 놀랐어요. 차후에 이제 설명하겠지만요. 요즘 명품 보면은 오늘 사야지 가장 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네. 매해마다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고 네. 오히려 오를수록 더 잘 팔리고 있어요. 네. 뭐 해외여행을 못 나가니까 뭐 이제 그 소비에 대한 구매에 대한 이게 그런 불만을 네. 이게 명품 가방에 이제 쏟아붓는 것 같아요. 보복 소비가. 네. 거의 보복 소비. 엄청납니다. 와, 실적이 거의 한 2000%가 20배가 나는 기업. 와. 대단한 기업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명품 가격에 대한 가격이 계속해서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저희는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루이비통도 있고 샤넬도 있고 뭐 에르메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글로벌 명품 가방의 1위와 3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종목명은요, JS 코퍼레이션입니다. 국내 핸드백 OEM 업체 중에서도 또 알아주는 기업인데요. 저희 어떤 투자 포인트들 있을지 만나러 가보겠고요. 현재가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JS 코퍼레이션 현재 4.09% 상승하고 있습니다. 24,15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JS 코퍼레이션 리오프닝 수혜주인데요. 실적의 증가율이 가장 탑이다, 1위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관하고 외인이 빠른 속도로 연일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수혜주.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명품 핸드백 ODM, 주문자 개발이죠. ODM 전문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코로나19로 많이 기업들이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글로벌 패션 불황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보수적인 전략 구사 대신에 적극적인 M&A로 투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실적으로. 그래서 약진통상이라는 기업을 ODM하고 OEM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600억에 인수를 했는데 거기에서 대박을 쳤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글로벌 핸드백 제조자 개발 생산 ODM의 전문 기업인데 중국에서 인건비나 노동비를 다 절감하기 위해서 원료비를 절감해서 인도네시아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겼습니다. 현지에서. 그래서 그쪽에서 제품 생산을 해서 미국하고 영국 글로벌 브랜드 핸드백 브랜드에 가방을 기획 제조해서 납품하고 있는 회사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장세. 어제 제가 이제 송원산업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종목 하나만 꼽으라면 송원산업인데 어제는 안 올랐지만 송원산업 지금 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될 것 같고 JS 코퍼레이션도 이런 장세 하나만 더 꼽으라면 이런 종목을 저는 강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변동성 장세 사상 최대의 실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적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2018년에 2천억을 한 회사입니다. 작년에 실적이 지금 4분기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거 안 나왔는데 4분기까지 예상치에서 9,793억입니다. 2천억에서 매출액이 3년 만에 지금 5배 간 거예요. 그러면 곧 있으면 내년에는 1조 클럽에 진입한 겁니다. 영업이익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45억에서요. 재작년에 79억에서 이번에 616억이 나올 예정이에요. 단기 순이익도 20배, 20억에서 400억 정도 넘어갈 예상입니다. 슈퍼 실적이 아니라 엄청난 대박 실적입니다. 한번 관련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품 핸드백. 여성분들이라면 다들 하나씩 좀 들고 다니고 싶죠. 예, 사도 또 사고 싶고. 정말 그 심리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좋은 거 봅니다. 뭐 사서 행복하면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JS 코퍼레이션 명품 핸드의 수출 기업인데 영업이익이 619억에다가 순이익이 410억인데 예상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678%, 순이익이 1900%입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이게 재무구조 보면 아마 눈 동그래질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많이 남는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미국 핸드백 선호 브랜드를 한번 순위를 조사해 봤는데 1위가 마이클 코어스, 2위가 루이비통, 3위가 코치, 4위가 케이트 스페이스, 5위가 구찌인데 JS 코퍼레이션이 고객사들이 1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세계 5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ODM 부문에서 국내 2위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주가 이차 한번 보겠습니다. 명품 핸드백으로 수출을 해서 초대박을 내는 기업입니다. 매출액이 1조에 이제 가까워지고 있네요. 영업이익 678억, 순이익 1900%인데 중요한 건 4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다가 더 중요한 겁니다. 네, 한번 지금 4만 원에서 지금 현재 2만 5천 원까지 내려왔는데 한번 상승해서 옆으로 쭉 끼고 있죠. 예, 외인하고 기관이 열심히 지금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흉부한 만큼 다시 올라가게 되면 3만 원을 넘어서 4만 원까지도 주지 않을까. 이번에 실적과 한번 발표가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급등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오늘의 기업인데요. 저희 가격 전략 어떻게 짚어볼까요? 네, 목표가는 3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만 1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3만 원이고요. 손절가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만 1천 원입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저희 두 종목 소개해드렸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